앞머리 그럼 손대고 얼마나 더 길을 것 같아? 이렇게 길을 것 같아? 네. 높이 언제? 지금 이제 어중간해서 아 스케일이구나? 그냥 무작정 길은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길렀는데 또 자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길렀는데도 아예 안 크니까 그러니까 또 덩치가 커 보이잖아요. 너무 솔직해. 이거 사실입니까? 근데 오늘 자른 이유는 그래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풀어보고 싶어서. 트레이닝을 할 때 지금 기장에서가 좀 애매하잖아. 수요일 내면 좀 약간 아예 선택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예 가볍게 하는 게. 아예 무겁게 하는 게. 차라리 나는 지금에서 아예 반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빠지는 스타일을 별로 싫어해요. 이 라인은 뭐 이 라인대로 상관없어요. 여기는 잘려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쵸.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지 모르겠어요. 앞머리는 일단 내릴 거잖아. 네. 앞머리 잡고. 너무 꺼머니가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다행입니다. 저는 항상 짧았어서 제가 머리숱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머리숱이 많구나. 진짜 몰랐어? 네, 진짜 몰랐어. 저는 뒷머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인생 최대 긴 머리인데요. 그리고 어렸을 때야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일 시작하고 나서 계속 단발에서 그 짧은 머리였으니까 너무 안 돼. 진짜 너무 안 돼.
좋은 일이라고